특지성 폭우 때문에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일기예보처럼 시작을 해주셨네요. 기상캐스터 느낌이었어요. 캐스터 같나요? 네, 캐스터 느낌. 아, 뭐랄까 얼마 전에 행사를 갔다 오는데 네. 지방에 행사로 가는데 해가 떴었거든요. 네. 근데 터널 하나 딱 지났는데 그다음 앞에 안 보여요. 아, 그 터널 사이로? 네. 아. 딱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한 20분 정도로 그냥 계속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아, 근데 저번 너무, 주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오히려 서울 남부지방에는 쏠릭 때도 많이 왔었지만 서울은 쏠릭이 별로 영향이 네, 크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그러니까 장난 아니게 태풍도 비가 아니고 네, 태풍도 아니었는데 예상치 못한 국지성 호우 때문에 강북은 완전 그러셨군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행사 그래서 행사는 어떻게 무사히 하셨나요? 네네네네. 행사는 잘 했고 네네네. 네. 그렇군요. 올라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참 국지성 폭우 무섭죠. 그게 네. 옛말에도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름 소나기는 쇠등을 가른다. 그래가지고 소의 등의 왼쪽은 비가 오고 오른쪽은 비가 안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뭔가 여름 소나기는 그런 얘기가 네, 있었구나.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기상캐스터도 헐 안 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그만큼 뭔가 아, 이 BPL 이제 더 이상 네, 또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다들 정말 미리미리 그 폭우 언제 오더라도 위험하지 않게끔 잘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천지지변이 생기면 그 뭐 어떻게 막 사람이 그쵸? 어디 막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그러니까. 미리 세팅해놓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죠. 네. 네. 일기예보를 들어도 항상 이제 일기예보도 뭔가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네, 맞아요. 뭐 항상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침수 피해를 입을 만한 물건들을 좀 이렇게 치워놓으신다거나 뭐 약간 뭐 모래 주머니 같은 것들로 그렇죠. 이렇게 좀 쌓을 수 있게 얼마간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최소한의 대비라도 좀 해놓으면 그래도 유사시에 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쇠등을 가르는 여름 소나기. 네, 여러분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만 한 달간이라도 좀 더 텐션을 가지고 네,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일기예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마하의 클래식 기타 GC 12C 모델을 같이 할 건데요. 네, 1237,500원에 건속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 99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외관부터 마감이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나 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외관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항상 이 클래식 기타를 할 때 특히 좀 개량된 거 말고 클래시컬 클래식의 경우에는 이 가격대가 잘 없잖아요. 100만원대 초중반 가격대가 아예 엔트리로 나오거나 아니면 가격이 확 뛰어버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100만원대 중반 초중반 이런 가격에서 쿠엔카가 나름대로 꽤 빈칸을 많이 채워줬었는데 야마하에서 이 가격대가 클래시컬하게 잘 나온다면은 또 이것만큼 또 매력적인 브랜드가 없죠. 맞아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전장 99cm 두께 99mm 7플랫 뒤뚤레가 85mm, 쉐입은 클래시컬 클래식, 탑은 솔리드 아메리칸 시더탑이고요. 바디가 솔리드 마호가니입니다. 4개 아프리칸 마호가니 4개 사용이 되어 있고요. 머신헤드 YTM81 머신헤드가 올라가 있네요. 굉장히 이 버튼이 아주 네모나게 특이하게 네. 생겼어요. 자일리톨 같아요. 약간 맞네. 네. 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너트가 유레아 너트의 51.82mm 2.04인치고요. 그리고 프렛은 18프렛까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50.2mm. 브릿지는 로즈우드의 폴리스테르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외관에는 뭐 화려한 로젯과 깔끔한 마감, 유광 피니쉬 이런 특징들을 제외하고 뭐 대단하게 특이할 만한 부분들은 맞아요. 없고요. 그냥 전통적인 클래식의 모양새를 그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특이한 게 어떻게 보면 이 너트라고 할 수가 이 머신헤드 이 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보통 이렇게 동그란 식의 이렇게 캔디 모양처럼 생겼는데 약간 자일리톨 같은 느낌으로 네모나게 돼 있어서 좀 이뻐요. 예, 잡는 감각이 조금 특이합니다. 네, 바로 무게를 달아볼게요. 저희가 오늘 무게 4배판인데 이게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아예 0점 자체가 없어요. 지금 몇 대 몇? 38까지 들어간다고? 아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벼운 건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오, 아, 야! 아깝다! 야! 퍼펙 맞을 뻔했잖아! 아깝다. 야, 퍼펙 맞을 뻔했잖아! 와, 이거는, 다행이다. 그래, 차라리, 잠깐만. 이 1.5이라고? 알았어.
택도 없이 틀렸는데 거기서 퍼펙까지 맞을 뻔했어요. 아깝다. 야, 8배 당할 뻔했는데 이거. 아. 좋아. 어우, 첫 판을 무사히 지나간 느낌. 아, 후루크는 장타여야 되는데. 아, 또 아, 당구 명언을 또 이렇게 막 날리시고 그래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픽업 장치 없습니다. 네, 없어요. 깔끔하죠. 확실히 야마한 걸 들으면은 클래식컬 클래식이 들어도 굉장히 유연한 느낌이 들어요. 계량이 어느 정도 된 느낌. 어, 소리 이쁘다. 그죠? 네. 소리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게 EQ 대역이 굉장히 고르고 저음역대에 부밍이 별로 없어가지고 깔끔해서 듣기가 좋네요. 어, 소리 되게 이쁘네요. 모델 있잖아요.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하는 그 정도 모델들도 사실 마이킹해서 잘 만지면 얼마든지 레코딩용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 모델들 좀 오래 쓰면서 레코딩 하다가 아, 이제 좀 뭔가 약간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쯤 가면 딱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거기서 갑자기 2-300 가긴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가기에는. 어, 좋다. 네. 네, 좀 이번에 강한 좀 오른손 스트로크. 진짜, 진짜 좋아요. 깔끔해요. 깔끔해. 네. 진짜 깔끔하네. 네, 예. 컴프가 딱 먹은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아주 일품입니다. 클래식 기타를 들으면 그 시더탑이라던가 마호가니 또는 로즈우드의 뭐 스프루스 이 차이를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요거는 확실하게 약간 저는 좀 느껴져요. 아, 마호가니의 그렇구나. 그 마호가니와 그 시더의 그 느낌이 싹 있어요. 네, 네. 마호가니. 마호가니. 네. 그 느낌 딱이네요. 네. 마호가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발견한 거죠. 이게 대구 사투리에 네 글자짜리 단어에 3음절을 올리면 대구 사투리와 비슷하게 되더라. 맞습니다. 마호가니. 마호가니. 문화센터. 문화센터.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저희 곡 중에서 비욘드 더 스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비욘드 더 스타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역시 이 비욘드 스타스가 항상 클래식 기타 모니터하기에 굉장히 좋은 곡인데 되게 좋아요. 네. 제 눈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아주 뭐 이게 클래시컬 클래식으로 쳤을 경우에는 저음에서 약간 벙벙거리는 그 EQ 대역이 들리는 경우가 있고 깔끔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후자죠. 맞아요. 네, 밑에가 계량형, 네, 계량형 클래식처럼 우리가 이걸 녹음을 했을 때 명업 씨가 이제 그걸 썼잖아요. 저희 야마의 그 NTX. 맞아요.
NCX 말고 NTX, NTX 쓰셨죠. 네. 1200. 그러니까 더 많이 개량된 기타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클래시컬 클래식으로 쳤는데 그거와 크게 차이 없는 깨끗하게 정리된 맞아요. 경험을 들려준다라는 게 오히려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제 원곡의 녹음도 이런 사운드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맞아요. 정도로 네. 맞아요. 저 이거 별로란 얘기죠? 아니에요. 내가 편곡해도 별로라고 아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적으로 어쨌든 그런 고유의 클래식 기타의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리정돈된 EQ를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2018 허밍버드 585화였습니다. 네, 여기에 품른 상초리님. 네, 그나마 대중적인 모델인데 깁슨이 작정하고 대중들의 취향을 반영하니 정말 황명 흐밍버드에는 흠이 없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흠이 없는 황명 흐밍버드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알겠습니다. GC 개량 클래식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굿 클래식이라고 해도 되고요. 네, 네 좋아요. 네. 일단 저는 개량 클래식. 확실히 그냥 일반적인 클래시컬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정돈된 사운드가 네, 아주 깔끔해요. 일품이었습니다. 9만 원이요. 네, 점수 몇 대면? 야, 8.5, 8.5. 괜찮아. 네. 잘 받아가요.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잘 받아갑니다. 잘 받아갔습니다. 항상 NTX나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같은 야마한데도 NTX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뭐랄까 너무 많이 개량한 느낌이랄까. 아, 맞아요. 네. 좀 개량이 과해서 본질이 약간 흐려진 느낌이 살짝 들어서 그래서 클래식... NCX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NTX는 약간 클래식 기타 소리 나는 그냥 맞아요. 어쿠스틱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약간 뭐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개량 한복인데 너무 많이 가서 개량 한복 정장 같은 예, 느낌에 예. 이게 한복. 여기서부터는 한복이라고 볼 수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 경계에 있어서 어쨌든 개인 취향 차이가 되게 많이 반영되는 게 이 클래식 그렇죠. 기타에 얼마만큼 개량이 됐는가의 문제인데 어쨌든 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할인가가 115만 원으로 좀 올라가요. GC22S 오늘 숫자가 12였잖아요. 네. 22로 숫자가 올라갑니다. 로즈우드의 스프루스 뭐 그렇죠. 극강의 조합이죠. 네. 네. 그래서 마호가니에서 로즈우드로 시더에서 스프루스로 시위에서 22로 99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